안녕하세요, 대릭입니다.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눠볼 주제는 바로 미니백입니다. 요새 뜨고 있는 미니멀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데, 미니멀하지만 디테일이 숨어 있는, 뭐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의 옷들을 디자인하는 국내 브랜드입니다.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이 오늘 같이 얘기를 나눠볼 쓰리웨이 레더 미니백입니다. 뭐 이름처럼 세 가지 방향으로 착용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뭐 차별성도 있고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제품을 받고 나서 평소에 스타일링을 할때 그냥 무난하게 크로스백으로 착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게 제일 무난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신경을 진짜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열고 닫는 부분입니다. 가죽 안쪽에 자석이 부착돼 있어서 기능적으로나 뭐 디자인적으로나 깔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풀 그레인, 카우스킨, 즉 소가죽으로 제작이 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타사 브랜드들의 미니백과는 이런 재질에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기준 미니백과 비교를 해드리자면 확실히 남자분들이 착용하기에 좀더 크기적으로 어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. 뭐 기준만의 매력이 있지만 남자들이 착용하기에는 살짝 컴팩트, 좀 작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상적인 크기를 찾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. 뭐 작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지도 않는 미니멀한 그런 룩에 잘 어울릴 만한 미니백의 크기를 잘 찾아낸 것 같아요. 뭐 핸드폰 충전기, 뭐 지갑, 다른 액세서리 들어갈 정도로 수납 공간은 정말 충분했습니다. 크림, 블랙,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됐는데 저는 이번에 브라운 색상을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. 미니백이라는 그런 아이템만으로도 포인트가 되는 건 확실하지만 뭐 색상이 있는 그런 백들이 전체적인 룩에서 감초 역할을 진짜 잘해주는 것 같아요. 영상처럼 위아래 올블랙으로 입고 딱 하나 매주면 진짜 미니멀 감성이 더 묻어나는 걸볼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코디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. 미니백이라는 이런 패션 아이템이 어색하지만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자면 뭐 처음부터 색상 있는 그런 백보다는 블랙 색상부터 도전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브라운 색상, 그 다음에 좀더 밝은 색상으로 이어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139,000원이라는 가격이 미니백으로서는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는 가격입니다. 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퀄리티나 색감 그리고 재질에서의 우위성, 카우스킨을 사용했다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마냥 비싸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 이래서 이 가격하구나 라는 느낌을 더 받았던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가격 이라는 부분이 다른 뭐 디자인 원단에 비해서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정말 아쉽습니다. 오늘은 수납 공간도 좋고 퀄리티도 좋고 뭐 윈더워드로브의 미니백을 한번 알아봤는데 가격이 진짜 아쉽지만 디자인적으로나 뭐 재질적으로나 진짜 괜찮은 제품이에요.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오는 가을에 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그거에 맞는 아이템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